여러분의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. 대통령 하여튼 경선 관리하시냐고 예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솔직히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 하는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의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. 저는 여러분이 신명나게 젊음을 바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. 우리 저 풍선 대님하고 유선 대님하고 또 우리 원지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딱 모여서 식사를 했으면 딱 맞았겠네. 그거는 후보님이 네. 다 불러 모으시면 됩니다.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 카운터 파트너로서 항상 존중하는 파트너인 저희 송영길 대표님, 민주당도 선거권 인하에 동의하시죠? 피선거권 인하에. 예, 그래서...